가다빔을 실었고요. 중량은 22톤 정도 됩니다. 22톤, 180, 공차 18톤하고 해가지고 대략 총중량이 한 40톤 됩니다. 차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거 1바에 1톤 잡으면 돼요. 근데 지금 저는 3백이니까 백이 3개니까 1바에 3톤 잡으면 돼요. 지금 3바쯤에 가 있잖아요. 3바 살짝 넘었네. 이게 백이 제 차는 백이 3개거든요. 차마다 조금씩 다른데 1바에 1톤씩 잡으면 돼요. 3백이니까 3톤. 1바면 3톤, 2바면 6톤, 3바면 9톤. 지금 3바가 살짝 넘었잖아요. 한 9.5톤 정도 됩니다. 4축이. 5축은 지금 3바가 넘었어요. 10톤 살짝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지금은 6축이 들려 있거든요. 4축, 5축이 지금 하중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그럼 제가 6축을 한번 내려 볼게요. 중량이 얼마나 움직이는가. 대충은 2바쯤에 골고루 밸런스 잡을 겁니다. 헤드 쪽 중량이 21톤 대략. 21톤 샤시는 이제 2바에서 지금 밸런스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6톤씩 잡으면 돼요. 638. 샤시 쪽에 18톤 정도. 5축이 조금 한 1톤 될라나? 5축이 조금 더힘 받았는데 그건 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지금 하중에 6톤씩 물리기 때문에 이래서 3축은 2축 대비 좀 안전하다는 겁니다. 금방 보셨다시피 2축이었으면 9톤에서 10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3축이니까 하중을 축 3개가 골고루 분산받으니까 6톤 정도밖에 안 나와요. 아, 이거는 뭐냐면 여기 밤에 불이 켜지거든요. 여기 LED가 있어가지고 눈 부셔가지고 테이프 발라놓은 겁니다. 어차피 지금 3바 이상은 볼 일이 없으니까 중량을 안 실으니까 지금 중량이 총 중량이 40톤이거든요. 그러니까 638, 요거 21톤, 뭐 39톤이잖아요. 이게 오차 1톤 감안해도 총중이 40톤입니다. 많이 실어봤자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헤드 기준은 제가 지금 2축, 3축이 7.3톤, 7.4톤 이렇게 나오는데 평짐을 실었는데 8바가 넘어가면은 신경 좀 써야 돼요. 중량을 한번더 체크해야 돼요. 총중량 오박이 되기 때문에. 3축은 축중량은 안 나오는데 총중량에서 걸리니까 제 기준은 8톤이 조금 넘으면 한번 더 확인해야 돼요. 3축은 중량이 이렇게 나오는데 2축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4축이 올라가고 5축, 6축이 버티고 이러면은 중량이 헤드 쪽으로 조금 넘어와요. 아까하고 차이 나죠. 지금 한 1.7톤이 앞으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샤시 쪽에는 중량이 조금 빠진 겁니다. 10톤이 안 나올 거예요. 5축이 지금 3바니까 9톤 정도? 6축은 이제 9톤이 안 나왔죠, 지금? 무리가 가잖아요.
이게 3축이 좋은 점이 4축을 내려버리면 이제 골고루 분산되니까. 20톤을 축 3개가 나눠 먹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2축보다 3축이 조금 주행 안정성이 있는 겁니다. 헤드 중량은 이제 샤시 쪽으로 1톤 정도 넘어갔죠. 보통 짐을 싣고 축을 4축을 들었을 때도 6톤 정도 나오려면은 한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톤 언저리 되면은 축을 하나 들고 주행을 합니다. 4축을 드는 거하고 6축을 드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짐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라이싱 풀릴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런 짐들은 되도록이면 4축을 올리고 6축을 내리고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짐이 좀 안전하게 온다 그래야 되나? 좀 출렁거림이 덜 하거든요. 4축을 내리고 6축을 들어버리면 뒷꽁무니가 이렇거든요. 서스 때문에 방지턱을 넣는다든지 이러면 덜컹덜컹 해요.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뭐 6축을 들든지 4축을 들든지 그래도 주행을 하면 됩니다. 평소에 자기가 싣고 다니는 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3축이 좋아요. 소모면에서 조금 불리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리프팅을 하고 다니면 되니까 안전성으로 따지면 3축이 2축보다 좋습니다.